안녕하십니까. 비스처럼 농장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입니다. 어제 예보상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해가지고 산강에 오일 남겨놓고 갑자기 추워진다고 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왔죠. 그래서 어제 만차량 단호박하고 백봉 단호박을 대부분 다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하면서 지인들하고 어르신들한테 나눠줄 분 나눠드렸고, 어린 만차량하고 단호박은 수확해서 지인들한테도 그것도 다 나눔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콩밭에 와서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가순 수확해서 오늘 지인 어르신한테 나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가시 엄청 잘돼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잘 됐는데요. 오우, 소리가 구두둑 구두둑 소리가 우와, 이거 뭐 산삼 나왔습니다. 산삼, 무슨 산삼 뽑는 것 같습니다. 산삼 이렇게 안 뽑죠? 보이시나요? 엄청납니다. 제가 딴건 못해도 청간 농사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손질을 다 했습니다. 이건 나눠갈 거고요. 이렇게 청가시 잘된 거를 수확해서 나눔할 거고요. 지금 여기는 팥입니다. 팥은 보시다시피 90% 이상이 이렇게 잘 거의 다 여물어 가지고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더 오래 놔두면 이제 콩깍지가 벌어져 가지고 제가 수확하면서 팥을 대부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이거는 대부분 수확할 거고, 그리고 제가 7월인가 언젠가 수박 먹고 더위에 먹으면서 수박을 여우 근방에서 먹다가 퇴퇴퇴 뱉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이게 달렸더라고요. 생뚱맞게 제가 심었다고 볼 수도 없고, 옆에 애기 수박도 이렇게 몇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놔뒀다가 씨앗용으로, 그거 먹을 용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 매트를 힘들게 이렇게 다 깔았고, 그리고 단호박을 미니강 5호하고 보호장을 부분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호박이 잘 자라고 있는데 아직 숙성이 덜 돼가지고, 물론 숙성된 것도 있지만 숙성이 안 돼가지고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잘 놔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숙성한 다음에 먹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개중에 몇 개는 이렇게 계절에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저 끝자락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콩 팥이 이런데 콩한테 한번 가보면, 올해 제가 아시다시피 콩 방제를 한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나름 했습니다. 반 이상은 성공이라 볼수 있는데, 콩이 노른재 중에 긴다리 노른재인가요? 개미 같이 생긴 길쭉한 거. 그거는 간혹 가다 제가 봤는데, 뚱뚱한 거, 동그란 거, 냄새난 거, 그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볼까요? 그리고 어제 이거 밭에다 배추도 심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표로 콩이 이렇게 나름대로 3개 썩, 3개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대부분 이렇게 쭉쟁이도 간혹가다 한두 개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빵빵하니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보다 억수로 많이 달린 것도 있고, 오늘 요거는 굉장히 작게 달린 거고, 이렇게 달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방제를 성공한 거 아닌가. 물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복불복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밭에 있는 까마중이 이렇게 까맣게 잘 연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늦게 나온 거고 저기 까마중 전문 밭은 지금 대부분 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줄기만 남아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효소 또는 술 담그는 용으로 이번 주에 다 채취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나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까마중이 아주 잘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것도 있네요. 이 파란 거는 다 따서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콩도 나름 이렇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금 더 추워지고 한참 놔둬서 이게 더 잎이 거의 다 떨어질 때쯤에 수확할 예정이고 이렇게 방제를 위해서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성공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는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맛은 엄청 좋습니다. 벌레가 하나 다 벌레 먹어가지고요. 벌레랑 저랑 같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이상 추위에 고생하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상 이살처럼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